너, 나 우습게 봤어. 아니 미선 씨 이게 왜 이래요? 예? 비켜 임마! 비켜! 아니, 미선 씨 괜찮으세요? 예? 야! 자, 또 덤벼봐. 이쁜 걸로 봐서도 안 되고 나이로 봐서도 안 되고 넌 나한테 안 돼. 아니, 미선 씨, 미선 씨 괜찮아요? 자, 또 덤벼봐. 신문에뭔 아니야? 예? 아니요. 그냥 떨어질 길에 젖어서 보는 거예요. 자, 보십시오. 아, 아니, 아니. 내 대신 약수터에 갔다 와서 볼 거야. 높아. 예. 야, 명수야, 너 요즘 부지런해졌다. 할아버지 따라서 꼬박꼬박 약수터 갔다 오고. 나 부지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. 죽지 못해서 가는 거. 아니, 시끄러니까 사. 이게 해림 앞에서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. 이거 얼른 그 무통 들고 앞장서. 저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아, 오면 오면. 신문에 날 거나 안 나고 안 날 거만 전통 났구만. 참 신문에 난리야 신문에. 일어나 임마. 눈 떠. 어젯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? 글쎄. 글쎄가 아니라 임마. 생 난리가 났었어. 아, 무슨 난리? 네가 나 차 안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동안에 미선 씨하고 영숙 씨가 어? 서로 치고받고 대판 싸움이 붙어버렸어. 아, 치고받고 싸움을 해? 왜? 곤란하다. 싸우는 줄 가만있어. 내가 어제 한강에서 그 기집애 기다리면서 혼자 술 마시다가 맞아? 미선이한테 전화해서 대리운전 좀 해달라고 한 것까지 기억나는데 아, 나 거기서부터 필름이 끊어지네. 아, 근데 영숙이는 어디서 나타난 거냐? 글쎄, 영숙 씨한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 하나를 가운데다 놓고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 같았어. 말도 안 된다 그거. 말이 되나 안 되나 미선 씨 만나서 한번 물어봐. 미선이 지금 어디 있는데? 영수 씨한테 맞아가지고 척죽음이 된 거를 내가 병원 대부고 가가지고 머리 두 번을 깨먹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. 이야, 큰 싸움 났었구나 어제. 아, 장관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. 아, 책임 회피하지 마라. 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아,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. 예, 영수가 자꾸 그러지 말고
애미한테만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봐. 누구한테 맞았냐? 맞은 게 아니라 계단에서 굴렀다니까. 계단에서 굴른 상처가 아닌데 왜 자꾸 애미를 속여? 바른 대로 얘기해봐. 괜찮다니까? 아, 몰라. 나는 계단에서 굴렀어. 그럼 밤에 자다가 밖에는 왜 나갔었냐? 아, 얘기했잖아. 현지의 사람 운명을 가다 그랬다고. 넌 어쩌면 그렇게 애가 애미 속을 썩히냐? 지금 애미 가슴이 얼마나 아픈 줄이나 알아? 도대체 어떤 놈한테 맞았냐? 어? 조직깡패도 여자 얼굴을 이렇게는 안 만들어. 홍식이 그놈하고 또 싸웠지? 아니라니까. 이게 어떻게 계단에서 굴른 상처냐? 어? 왜 말 못해? 아, 계단에서 굴렀어. 난 더 이상은 말 못해. 너도 참 답답하다. 어쩜 그렇게 애가 독하냐? 응? 어디 가려고 일어나? 아, 회사 가야지. 그 얼굴을 하고 회사 간다는 소리가 나오냐? 그럼 어떡해. 오늘 나 없으면 얼마 알겠으면 못하는데. 거울로 다시 한번 봐. 네 얼굴이 어떤지. 그래도 내가 더 이뻐.